네, 자, 질문 들어갑시다. 선택이 이제 20장이죠. 들어갈게요.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노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단에 속해 있는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에 우리 교단,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합칙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교회의 간사님이든 아니면 뭐 어떤 분이든 아니면 부목사님이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번에 신대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볼 때 그 내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평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담임 목사님만 보기 위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그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은 전부 A를 주십니다. 그냥 별 이렇게 그런 거 안 하고 이 학생은 괜찮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신학을 해도 좋습니다. A를 다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까다로운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B를 하나씩 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기 이제 오면 이거 보면 아 B 이러면서 약간 저렇게 고개를 깨끗하시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그것이 일단 소속되어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목사 후보생입니다. 여러분은 목사 후보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볼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것을 반드시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회에서 추천이 돼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작년에 이미 시험 보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봄 노회 때 다 해결하면 좋긴 한데 안 되면 가을 노회 때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 되고 나는 다 타교단이다. 타교단 중에서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타교단 중에서도 좀 어려운 교단이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교단. 그런 데는 지금부터 좀 우리 교단들이 좀 큰 데들이 많잖아요. 큰 데들이 많다는 얘기는 크기 때문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신대원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교회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서 먼저 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다닙니다. 등록만 하시고 나중에 9월, 10월 가가지고 이제 딱 그걸 보여주면 제가 이게 등록한 지 6개월인가 8개월 이상은 꼭 저희 교단에 다녀야 해요. 그래야 이제 이 서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보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게 좀 어려우면 좀 여러분이 이게 등록하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꼭 확인을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게 단순히 시험만 보러 오신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예, 그 맞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고 오셨는데 그분이 세례받은 지 2년인가 1년인가 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인가 됐나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세례교회 몇 년 이상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날짜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 다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받아서 괜찮은데요. 이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신 건데 받아서 있었다라고 하시면 좀 이렇게 몇 년 안 됐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제가 볼 때 참 너무 멋진 그 결단을 했어요. 1년인가 밖에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세례교회는 5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앞으로 4년 동안 더 공부할 거다. 그래서 5년째 될 때 자기는 수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멋있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본 지 지금 8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보이진 않고 있지만 그러나 자우지가 그때 그 멋진 모습으로 얘기했던 것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격 조건이 세례교인부터 시작해서 적법한지를 좀 다 찾아보시고 빨리 노예를 찾아가셔서 노예를 빨리 어떻게 하세요. 좀 편법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스터디하거나 그런 좀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거기에서 있는 목사님 중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드리면 예, 우리 교회 2년 이상 다녔다고 서류로 다 해주세요. 그냥 그 서류 갖고 다 4번 내고 뭐 이런 게 같은 이게 있어요. 어차피 시험 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서류를 왜 그렇게 받고 타교단 사람도 다 받느냐 하면 이 사람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지 이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차용사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청신교단, 청신교단에서 장신대 시험 볼 때는 반드시 타교단의 교단장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청신대에서 그걸 해주느냐, 청신 측에서 해주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받아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물론 뭐 매년 그런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청신 측에서 하면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한번 지혜롭게 잘 보셔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서류 가운데 지금 3월 이때쯤 되나 이렇게 될 때는 좀 빨리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그 확인 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장입니다. 지금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로 나왔죠. 1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인데 20장에서 어디냐면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랄. 그랄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나와져 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로 나와져 있어요. 어디죠? 그랄은 가데스와 술. 네, 그 사이.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래요. 제가 2절은 기초문제입니다. 그가 지금 있는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있다가 다시 한번 네게브 라는 땅으로 옮겨갔다고 1절에 보면 옮겼다고 나오잖아요. 이 네게브가 뭐냐면 이제 남방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마 또 기근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해요. 근데 이제 2절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왕이죠. 그 왕이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멜렉이란 뜻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왕 뭐 이런 식인데 예, 아무튼 예, 일단 이 사람을 보면 사라를 갖다가 데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이 또 사라가 어떻죠?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예, 또 엄청나게 이뻤어요. 그래서 참 이쁜 여자들은 어디가나 인기죠. 예, 그죠? 이 고충을 다들 알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별 반응이 없군요. 예, 아무튼 뭐 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현몽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죠. 그랬었을 때 이제 보면은 뭐라고 4절 이게 어려운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몽했을 때 꿈속에서 또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대답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면하시나이까. 요거는 누가 한 말이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의로운 백성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자, 다음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6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뭐냐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딱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요. 7절이 기초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내라는 표현,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는 뭐라 그래요? 가로치기가 나왔는데요. 선지자. 기억해주세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표현이 최초로 또 듣는 거긴 하지만, 선지자. 기억해주세요. 선지자. 예, 그 선지자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뭐 내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딱 하고 있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다시 한번 얘기하죠.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실수는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람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은 실수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이 많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은 실수에 똑같이 엎어져야 안 엎어져요? 신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엎어진다라는 걸 본인이 알면 뭐가 들어요? 자책감이 들고 스스로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보다는 그걸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할 때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하라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실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똑같은 실수를 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자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드시 이겨내려고 만들어가는 증거냐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뜻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왜 두 번씩이나 이런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완벽해질 수, 완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이 좋다라는 건 강해져 가는 거지, 완벽이라는 단어로 나왔다는 표현은 좀 그렇는 것 같아요. 완벽이라는 단어는 좀 뭡니다. 이 퍼펙트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 있는 표현이랑 좀 달라요. 예, 퍼펙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깊이 있고 깊이 있게 하면 퍼펙트라는 개념으로 가지 않고 뭐라 그러죠? 밸런스로 갑니다. 뭐죠? 균형 잡힌 사람. 예, 이런 사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예,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표현이 더 명확한 뜻으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온전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막 변해가기를 원해야지, 그리고 강해지는 쪽,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가기를 원해야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점점 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더니 여기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실제로 밑으로 쭉 하고 내려다니면 뭐 정말 나의 이봉도이며 뭐 어떤 얘기를 쭉 해요. 그랬었을 때 16절입니다. 우리 예, 이것도 기출이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뭐 얼마를 갖다 준다고 그러죠? 은천개 그를 주어서 내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즉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참 대단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는 이런 것을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천개를 돌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돼요. 아, 그 이렇게 그냥 또 하나 입을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 다음 밑에 아비멜렉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아그 입을 이렇게 그냥 좀 써놓으세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 그랄왕 뭐요? 아비멜렉이고 이삭은요 블레셋왕 아비멜렉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그 입을 외우세요. 이건 창세기 26장일 겁니다. 4절인가 24절인가 뭐 이렇게 되고 나와 있어요. 일단 20장에 있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 이게 22장 넘어 21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아, 자, 20장 22절에 딱 하고 나왔었는데 절대로 넘어가서 아, 21장 22절인데 이건 좀 일단 20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것만 좀 써놓으세요. 예,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넘겨 돌아갈게요. 아비멜렉 라고 했는데 넘어갑시다. 다음에 21장 21장이요 이번에 나이가 그 이제 어떻게 되냐면 22장이 이제 아 21장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장인데 2절 줄만 좀 걸으세요. 2절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죠? 이삭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삭 이러지만 그 나라 말로는 뭐죠? 호호호호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니까 이름이 그 사람 뜻이에요. 뜻. 그래서 이삭 우리는 이러지만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호호호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하신 대로 4절에 보면 기출인데 이삭이 낳은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해요? 네, 무조건 할례는 며칠이라고요? 8일입니다. 8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5절도 기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 그러면 사라는 몇 세예요? 90세예요. 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10살 차입니다. 자, 다음에 네, 6절에 보면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이르되 네, 이것 그냥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막 웃으시죠? 그죠? 90세 할머니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밑에 보면 그러죠. 8절. 아이가 자라면 척하고 있는데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하갈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하갈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려요. 그래서 그것 보고 이제 누구냐면 사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리고 가만히 안 두더니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내어 쫓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아주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놀리지 마세요.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쫓김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큰일 나요. 자, 다음에 있더니 12절 기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즉 뭐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반드시 태어난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었을 때 이것을 보고서 내어쫓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자녀들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또 그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에는 큰 민족을 만드시죠. 그게 어떻게냐면 14절입니다. 뭐냐면 기출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지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광야 가보니까요 진짜 넓더라고요. 너무너무 넓고 골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못 찾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과해서 어디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갈이 주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갈 거예요. 왜죠? 본 고향이잖아요. 자기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집트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내려가기 바로 전에 있던 그 광야가 어디라고요? 네,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그걸 통과 어떻게든 통과해야만이 자기가 애굽에 가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그쪽밖에 없으니까 이민족에게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떡 하나, 떡과 물 한 가족 부대로 건너가기에는 완전한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랬을까?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아무튼 그냥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뭐냐면 이 여인을 이집트로 내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거기까지 갈 충분한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못 갈 양식을 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16절, 15절입니다. 줄만 걸으세요. 가족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어디 아래에 두었다 그러죠? 관목 덤불. 이게 좀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좀 줄만 걸으세요. 관목 덤불. 자, 그래서 가서 이 아이에게 화살 한 바탕 정도랑 화살 쏠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서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갈이요. 광야에서 만났죠. 만났죠. 네. 예. 네. 그것을 뭐라 그러죠? 부엘라이. 예? 부엘라이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랬었을 때 그걸 보고서도 여기서 똑같이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그래요. 쭉 하고 보면 뭐라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니까 누구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 예, 엄마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 아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를 또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신 것이 18절에 계속되는데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절대 그 이스마엘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쪽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일을 행하실 것들을 말씀하세요. 자, 그랬었을 때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선한 자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된 것들이 쭉 하고 나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죽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것이 되고 22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 기초입니다. 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왜냐면 그랄 땅에 있었을 때 그때 아비멜렉 말하는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비골. 이 사람 꼭 기억하시죠. 비골. 네, 그 성경에 저기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시험을 보는 시험용으로는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에요. 아비멜렉보다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비멜렉과 함께 간 사람 누구냐? 군대 장관 누구예요? 비골.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니까. 예, 아비멜렉 중요하지 않아요. 비골이 더 중요해. 어떻게 된 게. 예, 신대원 시험에서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을 잘 외워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 예, 그 사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이게 이제 나중에 저기 나오는데, 사사기에 가면 나오는데, 누구죠? 군대 장관 시스라. 시스라 기억하세요. 예, 그, 예, 그 다음에, 드보라와 함께 있었던 사사는 누구죠? 예, 드보라가 사사이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예, 바락이죠? 그래서 즉 바락이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남자예요. 여인. 예,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멋지게 그 일을 행했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군대 장관이 그때 당시 시스라. 시스라. 예, 사사기 5장과
6장, 7장 걸쳐서 쫙 하고 나옵니다.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비골에게 대해서 얘기하는데 쭉 하고 내려갈게요. 이때 둘이서 그 서로의 양들과 서로의 그 목축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부딪히는 일 때문에 둘이 와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언약이 뭐냐면 30절과 31절인데 30절은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뭐라 그러죠? 이 암량 새끼 일곱을 받아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우물을 팔았다. 그러니까 셀이 아니라 이건 뭐죠? 우물을 뭐냐면 이 우물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땅을 팠듯이 그런 팠었던 이 우물은 누가 판 거다? 너희 그랄 사람들이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판 거다? 내가 팠거다라는 증거를 삼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니다. 그때 썼었던 것이 뭐라고요? 암량? 암량 일곱. 기억하세요. 암량 일곱.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31절은 기출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이름이 뭐라고 불렀다고 그죠? 그 이름을 부엘세바품에 부엘세바 광야는 굉장히 넓은 데고 그 지명 고기를 뭐라고 하냐면 부엘세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지명을요. 자 다음에 또 넘어가서 22장 22장인데 1절 이렇게 말한 2일 후에라고 시작돼요. 21장에 대한 내용들을 넘어가서 이제 그 후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 이르되 불렀더니 뭐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딱 하고 가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닌가? 하나님 부르면 우리 도망가죠? 아닌가? 자, 예. 자, 주님이 부르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시험을 하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때 시험은 무슨 시험이죠? 영어로 알기로 했기는 테스트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몇 점이냐 이런 것들은 테스트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있죠? 그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막 어떤 성도가 막 이런 표현을 그랬죠. 술 퍼먹고 다니면 막 이렇게 있죠. 그 성도를 딱 바라보면 뭐가 들어요? 우린 시험 든다 그러죠. 그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네, 템테이션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확 무너지는 거. 어떻게 저렇게 막 들고 이렇게 다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것. 네, 템테이션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네, 템테이션이에요. 사단은 우리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없어요. 테스트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쪽 영역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무조건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냥 템테이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데 2절 기출입니다. 기출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신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땅이 중요합니다. 어디죠? 모리아. 이건 주관식도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리아. 모리아. 예,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다. 지금 번제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번제라는 표현이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오기도 합니다. 번제라는 말이 번제는 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번제라는 단어가 쓰여있는 것을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역사적 순서나 시간적 소유로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번제를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3절에 보면 그러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4절 며칠 만에 거기를 바라봤다 그죠? 3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건 시간으로 꼭 우리를 테스트하죠. 시간이라는 걸 테스트를 하세요. 그걸 보면 우리가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테스트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시공사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무려 여기 재수하시는 분들, 삼수하시는 분들 다 이 시간이라는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때 갑니다. 그랬었을 때 8절에 보면 그러죠. 8절도 되게 중요한 절 중에 하나인데 중요했습니다. 8절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였냐 하나님이 여여 뭐라 그러죠?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출처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한번 나와 주겠습니다. 출처 문제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은 여호와 이래라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몇 장? 22장. 이건 외우셔야 돼요. 딱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림책에 보면 그 창세기 22장 그림에 산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그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습니다. 다음에
예, 이랬었고, 그 다음에 딱 그, 그래놓고, 절벽을 딱 해가지고, 나무를 이제 벌려놓고, 딱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딱 그, 이삭을 올려요. 근데 그때 나이 이삭 보면, 아브라함 몇 살 정도가 됐을까? 대충. 예, 아니,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저보다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그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잡는 건 아니라고 해도 거의, 20세 정도를 좀 거의 추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의 나이 20세짜리면 아브라함 나이가 120세가 됐겠죠? 그죠? 120세 노인이 아이를 착 묶어가지고 그 청년을 번쩍 들어서 막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 위에 놨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자리를 누가 그래도 기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기어 올라갔다기보다는 누가 아무튼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아마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정말로 여기서 있는 믿음이 누가 대단하다고요? 이삭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믿음으로 이렇게 전향이 자연스럽게 돼요? 이삭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지는 건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되는 믿음도 될 수 있기 바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좀, 예, 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믿음이 진짜 뭐 모든 성경을 다 알아서 그런 믿음입니까? 단지 누구를 신뢰하는 믿음인 것뿐이에요. 아빠죠?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랬었을 때 딱 올라가고서 딱 합니다. 그때 이제 12절이 우리 전에 암송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박스를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뭐라 그러죠?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에게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진짜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과 나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밑에 보니까 그 다음 13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 순양이 뿔에 수풀에 딱 하고 걸려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순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들은 반드시 뭐죠? 암양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는 무조건 암컷 드리면 돼야 안 돼요. 100% 번제는 순양으로, 아니 수컷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수컷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순양만 드려요. 지금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면 번제니까 예, 염소,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거 어디 있어요? 예, 수소 가능합니다. 또 수송아지 가능합니다. 아셨죠? 다 무조건 수컷이에요. 수컷. 아셨죠? 대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예,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드려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순양이 딱 걸려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얼른 잡아가지고 딱 하죠. 그때 먼저 그냥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있다가 뭐 저기 있던 저기 그 순양이 있네. 그런데 이 순양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찾다가 괜히 산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잘못 걸린 거죠? 위에 올라갔더니 두 명의 남정네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 예, 칼 들고 서 있다가 이거 잡아가지고 그냥 얼른 잡아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얼른 번제로 딱 하고 갑자기 이제 이 번제 드리려고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 잠깐 그냥 다시 이삭 드리는 게 어때? 이런 얘기 할까봐 얼른 잡아가지고 예, 자, 그러면 싹 들고, 싹 드리고 그냥 싹겠다. 근데 내가 뭐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14절에 보면 그러죠. 기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근데 중요한 게 여호와 이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 여호와 이레라고 드렸던 곳이 어디냐예요. 뭐죠? 땅이라는 거예요. 땅 기억하세요. 땅.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있죠? 그 다음 또 뭐죠? 여호와 에니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예, 여호와 예, 우리 샬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잘 번역을 하신 분들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죠? 샬롬인데 사실 샬롬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 살롬이에요. 즉 뭐죠? 살롬의 반대는 죽을롬이죠. 죽을롬의 반대가 살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롬으로 쓸게요 제가. 그 다음에 또 뭐죠? 여호와 예, 산막 라고 나옵니다. 잠만네. 자 여기 창세기 22장 예, 22장 예, 14절이 여호와의 출애굽기 예, 18장 예, 이 절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이고 여호와 산만 어디? 에스겔서. 예, 에스겔서 48장 26절인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만 일단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땅 이름이라는 거고 이게 단 이름이라는 거고 이게 단 이름이라는 거고 이게 성읍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요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아, 예. 그러나 잠깐만요. 예. 예,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요거. 아, 죄송합니다. 요거.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혹시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질문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고쳐야만이 다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쑥쑥쑥 넘어가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됐죠?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재수하신 분들이 그래서 잘 보세요. 3수 이상은 더 잘 보시고 5수 하신 분들이야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잘 보시죠. 근데 왜 오수했느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것 뿐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을 들으면 조금 야가 빠진 사람들 보면 이럽니다. 딱 그때 안녕하세요. 그리고 혹시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그럼 저 초시예요. 그럼 예. 그리고 저쪽 가고 재수하신 분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재수했어요. 그럼 잘 지냅시다. 뭐 이러면서 가까이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초시하신다고 해도 같이 잘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시하신 분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성경을 외우는 법이 있어서 제일 무서운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초시하신 분들이 다 또 수석을 하시더라고. 이상한 거예요. 물론 재수하신 분들 내에서 많이 있지만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일단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아까 22장 14절에 보면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겠다 그럽니다. 모리아 땅을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모리아 땅이 다윗 시대 때 사마 24장입니다. 다윗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자기가 좀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뭐를 해요? 예, 인구 조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 인구를 넓혀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통치를 잘해서 내가 통치를 잘해서 그랬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부추겼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버립니다. 그랬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인구조사 끝내고 나서 자기가 뒤우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존에 책망하시면서 얘기해요. 몇 가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라고 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때 가장 짧은 것이 있었어요. 3일 동안에 뭐가 있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이걸 선택을 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전염병이 딱 돌았을 때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뭐를 하죠?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의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말한 여기 모리아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극하기 전에 아무튼 다윗 왕의 말년이니까 막 이제 누가 정치 세력이 올라갈 것이냐를 한판 붙어요. 그랬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솔로몬이 정확하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데 그 솔로몬이 왕위가 돼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때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장소가 또 어디예요? 동일하게? 여기 무리한 쪽이에요. 여기. 네, 그래서 이쪽. 그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의 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전의 터가 이제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저에서 시작이 됐던 걸 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도 기출입니다. 기억해주세요.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러자 보니 바다의 모래깨 같게 하리니 그 다음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씨가 뭐라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에 기억하시죠. 대적의 성문은 여기 창세기 몇 장? 22장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됐던 말인데 대적의 성문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 이게 17절이죠. 예, 대적의 성문입니다. 근데 원수의 성문을 이렇게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나온 것이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24장입니다. 10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죠? 10절. 원수의 성문을 읽게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들었었단 말은? 아브라함이죠? 이건 누가 들었던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삭. 예,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부인이 나옵니다. 부인이 나와요. 누구죠? 예, 리브가가 이제 들었던 말이에요. 예,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20절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삭이라는 부분은 계속 이제 점철되어서 나오는데 그때 20절에 보면 그래요. 22장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20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박스로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후에 어떤 사람이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그래서 밀가가 어디 있습니까? 가 중요한데. 어딨죠? 예, 갈대아 우르르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와서 거기서 딱 멈췄었잖아요,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죠?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이 큰 지역이고, 하란이 거기서 중심 지역인데, 하란이라는 지역이 멈췄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자기의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예,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하란, 즉 메소포타미아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어요? 예, 밀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예, 자, 밀가가 누군지 아시죠? 예, 아시죠? 예, 반응이 좀 그러네. 아무튼 아시죠? 네. 예, 자, 봅시다. 그, 아브라함의,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데라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나홀과 하란이 있었죠. 그때 이 하란이 어디서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잖아요. 그죠? 하란의 자녀들이 있어요. 누구죠? 밀가와 이스가. 그다음 누구요? 이스가. 이스가와 그다음 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밀가를 누구를 결혼시켜요? 나홀과 결혼시키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해요? 예, 사라랑 같이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이 결혼을 해서 있었던 땅이 어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하란이라는 곳 아니에요. 거기에서 있었던데 자녀들이 태웠다 이 얘기예요. 21절에 보면 또 맏아들이 누구예요? 우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두 번째가 부스. 요거는 어려운 문제를 왔습니다. 21절은 우스와 부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되게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즉, 그 구약에서는요,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표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그 자녀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로 받는 것은 이래가지고 보기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에스겔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멀리 나가긴 하지만, 에스겔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부시죠? 부시. 부시 기억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지금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버지, 그쵸? 아모스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꼭 물어봐요. 그것들이 소윤소만이 아니라 더 넓게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아버지가 누구냐를 꼭 묻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오래 하시고 재수 이상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사람 이름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도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스부스 아버지가 누구냐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당황스러웠죠. 다음에 쭉 하고 내려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 있는데 이 여덟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나홀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제일 끝에 누구요? 부두엘. 이 부두엘을 잘 보셔야 돼요. 23절.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다. 밀가가 낳은 자라는 거죠. 특별히 부두엘이 누가 태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리브가. 예, 부두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리브가. 그래서 그 리브가가 어떻게 된다? 이제 연결이 되는 그 얘기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장으로 가볼게요. 23장은 1절입니다. 1절 기준인데 사라가 몇 세에 죽었느냐라고 나왔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몇 세죠? 127세. 꼭 아셔야 됩니다. 127세. 127세.
다음에 그럼 127세에 그 죽었으면 이삭의 나이가 몇 세가 됩니까? 예? 37세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7세가 될 겁니다. 그때 2절입니다. 기출인데 사라가 어느 땅에 묻혔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죠? 헤브론. 같은 이름 되게 중요합니다. 뭐죠? 기랴? 아르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 여인을 이제 묻게 되었던 장소가 참 중요한데,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헤브론에는 어떤 족속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족속이에요? 5절에 보니까 어떤 족속이 기출입니다. 어떤 족속이죠? 헷족속. 헷족속은 분명히 가나안에 있습니다. 헷족속에 가나안 족속이 일곱 족속만 얘기하면 뭐겠죠? 헷과 히브, 아기요. 헷족속, 그다음에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족속 중에 하나인 헷족속이 여기 있어요. 그 헷족속의 땅에 갑니다. 그랬었을 때 헷족속의 땅에 8절이 또 기출입니다. 갔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가 이르되 나로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을 당신들의 뜻이 때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래서 헷족속 어디에 붙인다고요? 소아리 아들 에브론의 땅에 묻혀요. 예, 다시 한번,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땅에 묻혀요. 근데 그 전체 지역은 또 어느 지역이라고요? 지역 자체는 헤브론입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헤브론이라는 큰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헷족속이고, 헷족속에 있어서의 누구네 집에 있는 그 땅을 사게 된다고요?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집에 땅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데서 딱 사는데 돈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15절입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입니다. 어떤 땅이냐? 땅값이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은 400세겔. 그래서 그걸 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에서 거기서 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같은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갖다가 가나안 땅 마무레아 막벨라굴에 장사하더라. 마무레는 곧 뭐라고 불렀대요? 헤브론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기랏 아르바 또 같은 이름이 뭐예요? 네, 또 하나 같은 이름이 뭐냐면 마무레. 세 가지가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23장 그림에 보면, 23장 그림에 뭐가 나있죠? 이렇게 생긴 뭐가 있죠? 이렇게 생긴 접시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접시를 뭐라 그래요? 사라라고 그러죠? 사라. 그 다음 바로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쬐끄만 여기 뭐가 있죠? 벽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조그만 그 쥐가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만 여기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조그만 게 뚫린 게 있어요. 요거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린 막벨라 굴이라고 봅니다. 예, 그림책이 아셨죠? 여기 막벨라 굴이에요. 그다음 여긴 사라상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상이 있고 동그라미 네 개를 해놨어요. 이 네 개가 뭘까요? 은 400세겔. 아셨죠? 예, 요게 다 그림책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라 접시에다가 숫자도 써놔야 되긴 하는데 며칠하고 써놔야 돼요? 127. 네, 접시값이 127이 아니라 네, 127이 뭐예요? 사라가 죽은 나이 횟수 기억해주세요. 127세라고 합니다. 이게 23장에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24장에 보면 이제 가만있어 보자.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러면 지금 몇 세예요? 137세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137세인데 엄마가 이제 죽었고 아이는 37세가 되었는데 결혼은 지금 못했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씨를 죽였다고 얘기하셨고 참 상황은 어때요? 요즘 말로 얘기하는 깝깝하죠? 예, 이렇게 믿음이 되니까 진짜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거 이런 거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데 그때 결혼할 대상이 누구다? 이 땅에 있는 헤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누구를 데려가라. 저쪽에 있는 누구요? 예, 하란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땅에 있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충실한 사람 누구를 데려가요? 누구요? 다메섹
엘리엇을 보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줄만 좀 걸으세요. 2절 줄만 걸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죠. 그때 그가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딱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풍습의 약속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은 어떻게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하나는 뭐다? 이걸 딱 허벅지 이렇게 손을 딱 하고 넣어가지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서로가 어떻게 다 지켜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물론 이 허벅지가 그 허벅지가 아니지만 저지가 아무튼 거기 이렇게 딱 하고 놓고 허벅지라고 하는 곳에 딱 하고 놓고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갑니다. 갈 때 10절 기출입니다. 기출인데 자 뭐라 그랬냐면 이에 종이 주인 낙타 중 몇 피를 끌고 가요? 낙타 10피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까 말한 대로 하란 땅이라고 얘기는 하란 땅과 똑같은 지명이냐 뭐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갔는데 신기한 건 도착했더니 그게 누구의 성이었어요? 나홀의 성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여기? 누가 있어요? 나홀 있잖아요. 나홀이 거기 있었어요. 신기하게. 예, 도착했습니다. 성이 있었죠. 딱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때 도착했을 때 보니까 11절에 보면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됐으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제 여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기르러?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물기는 작업은 남자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아마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운동을 평소 때 하셔야 결혼할 수 있어요. 물기는 거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딱 했는데 그때 이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제가 그 이성교제 강의를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성교제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도 됐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러죠. 12절에 보면 그래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만남에 대한 나눠 중에 하나죠. 어떻게 만나는 게 그렇다고요? 순조롭게 만나는 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순조롭게 만남이 물론 순조롭게 만남이라는 것 많이 만남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뭐 다양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뭐 싸우다가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결혼한 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죠? 그게 순조로운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순조롭다라는 표현을 아무데나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인 줄 알았다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몰라요. 나는 다 순조롭게 결혼한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를 기준으로 삼을 때 뭐가 있었냐면 첫째는 그거예요.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전도사님들이 결혼할 대상을 보면 꼭 이상하게 잡더라고요. 첫째, 교사. 제 1위예요. 교사. 왜 그래도 자기가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교사. 자매들이 교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뭘 선택했냐면 집안이 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일하는 집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뭐 장로님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라는 거야. 아, 잘 됐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겠죠. 두 번째는 저는 좀 제가 나름대로 잠을 잘 못 자요. 그냥 그러니까 잠을 잘 안 자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깨는 시간이 좀 불규칙하고 막 이래서 좀 저는 그래도 좀 부지런한 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공부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새벽 6시만 되면 꼭 도서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두 가지만 보고 그냥 제가 아, 이 자매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제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딱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결혼할 때 이제 저희 아내 조건이 뭐냐면 날 합격시켜라 이거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쉬운 걸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공부 가르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쳐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도 저 바로 다음 기술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와가지고 이제 다음 기술 합격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 제가 2월 달에 결혼한 거예요. 이제 12월 달에 시험 보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또 저처럼 이제 또 일찍 일어나서 막 움직일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안 일어나는 거야.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아침에다 공부할 때 이렇게 6시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냐면 내가 공부할 때 지금까지 살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 건 그때밖에 없었어. 아니 뭐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나? 네, 될라니까.
될라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또 그냥 그렇게 연결이 되고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결혼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뭐 이 재부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예.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있는 거지 몰라요 그건. 그냥 이렇게 결혼하시는 거예요. 눈참 여기는 순조롭게 만남. 예. 이거는 순조롭게 만난다라는 뜻이 진짜 뭐 순조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각색의 것이 순조로운 거예요. 싸우다 보니 정들었다 뭐 이랬더니 뭐 양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다양한 게 다 순조로움이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약 한 가지 그 테스트라죠.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그럽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뭐를 주겠다 그래요? 아까 이렇게 쭉 세워놨잖아. 뭘 세워놨어요? 낙타 세워놨죠? 뭐라냐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 이 말을 하겠다는 하는 자매라면 그 자매는 된 자매다 그 자매는 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참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 이거 그 고등 근동 문화에는 예, 이게 없어요. 말을 거는 것도 그렇고 서로 말을 해주는 것도 그렇고 여자한테 이렇게 했다가는 난이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갖다 딱 듣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렇게 해줬다 이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여자라면 아 오케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15절 기출입니다. 15절 기출입니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메는 것은 어디다 메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머리에 메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구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깨에 탁 하고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의 말로 얘기하면 그 샌드백 이렇게 뺑 메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 그거 물동이 이렇게 껴서 이렇게 다니고 그걸 얘기해요. 딱 봤습니다. 그러더니 뭐냐면 가만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연결이 있는 거예요. 즉 신기한 건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둘러스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만나서 결혼한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볼 때 참 개인적으로 기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멀리서 찾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했더니 거기 가까운 데서 만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신기한 건 뭐 너무 이렇게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올레이션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까운 곳에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더니 딱 만났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딱 만나더니, 그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냐면, 물도 먹이는데, 특별히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급히 물동이를 물의 부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낙타에 물 먹여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물 엄청 먹어요. 근데 몇 마리 끌고 갔어요? 10마리. 여러분 그거 좀 하겠냐고. 생판 모르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물만 주는 정도의 동정이면 몰라도 근데 그 열 마리를 그냥 다 물을 먹인다.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여인이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리브가에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배품과 이 아주 이것이 되어 있는 여인. 그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딱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매님들은 지갑이 커야 돼요. 그래야 이 결혼이 잘 될 겁니다. 반응이 없네. 자, 다음에 이렇게 딱 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딱 이 얘기를 딱 하고 했었을 때 21절에 보면 그래요. 이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지를 여부를 알거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사인이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딱 오케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묵묵히 주목하여 생각해보고 결정했던 거. 이게 누구라고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역시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확실히 지혜로워요. 늘 보면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금코걸이 하나 13겔 손목걸이 한 쌍 기억해주세요. 두 가지 준 게 무엇이냐가 이제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주었던 선물이 무엇이냐 이게 나왔어요. 금코걸이 반세겔 금코걸이 13개 금 손목걸이 한 쌍.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하며, 이런 문제를 내는 분은 반드시 십자가형을 통해서 많은 신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예, 그리고 신대원 문제를 내는 분으로 하여금 예,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어떻게 내나 이런 식이 돼요. 자, 다음에 어떤 이걸 딱 하고 합니다. 다음에 어떤 얘기 되냐면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잠깐 집에 좀 머무르라고 했는데 그 다메섹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을 이제 완전히 여부가 되었으니까 뭐냐면 이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머무르고 어떻게 있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리브가한테 물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브가 뭐라 그래요? 한 열흘쯤 있다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탕각 자도 가겠다라고 그래요. 믿음의 걸음을 정확하게 얘기했던 여인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 여인이 딱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축복의 말을 해요. 60절 예, 기출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게 누구냐면 라반이 아마 축복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냐면 우리 부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뭐라 그러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아까 말한 대적의 성문 있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었고 이 들은 말은 누구 했다? 원수의 성문을 누가 들어요? 리브가에게 들었어요. 리브가.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부터 이제 데리고 오죠. 왔었을 때쯤 62절 기출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난 곳이라고 나옵니다. 네게브 지역에 거주한 게 아니라 뭐냐면 만났던 곳 부엘라헤로이에서 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이걸 지명으로 두 군데 중에 어딜까라고 하는데 사실 더 가까운 데는 부엘라헤로이가 더 정확한 지명입니다. 네게브는 지역이 진짜 엄청난 넓은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보니까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오면 낙타가 왔다 그러죠. 이 묵상했다라는 얘기를 볼 때 야, 이 남자가 적어도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자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묵상은 한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러죠? 65절에 보면 뭐라냐면 종에게 말하네 들에서 배회하다가 그렇죠?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번역을 이게 제대로 할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떨 때? 어리버리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자매가 잡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은 똑똑하면 자매 안 옵니다. 제발 어리버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자매가 나가서 확 휘어잡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묵상이 그 뜻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쭉 하고 내려가서 67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로 맞이해서 아내로 사랑하였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몇 살에 이삭이 결혼했다고 나옵니까? 40세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 돌아가신 후 몇 년이요? 3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67절에 보면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를 사라의 장막으로 두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 힘들었던 시간이 몇 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힘들었던 것이에요. 대단한 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위치가 참 굉장히 컸다라는 걸 보게 돼요. 이삭이 그렇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기록이 어떻죠? 사실 성경에 보면 가장 짧습니다. 짧고 가장 뭐 이렇게 복잡한 그런 게 없이 가장 참 명확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져요.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좀 멋진 사람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5장부터는 우리 10분만 쉬었다 해도 될까요? 네, 우리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